안녕하세요, 베이비 육주시선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0일입니다. 역시 미국 주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다우는 35,000을 향해 가고 나스닥도 오늘 많이 오르네요. 오늘 한국 주식은 아주 많이 떨어지던데 코스닥은 960으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은 계속 나가고 있고, 달러는 1183원에 끝났네요. 와, 여기로 볼까? 1183원까지는 1180원으로 지금은 떨어졌네요. 1180원. 와, 그래도 6.5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제 거 이거 수익률도 퍼센테이지는 떨어졌는데 그 손익금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환율이 또 그걸 방어해줘서, 야,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아, 참 황당합니다. 요거 CHIS가 지금 마이너스 13%예요. 와, 이게 근데 이거는 좀 되게 단타치기가 좀 좋은 느낌이에요. 만약 단타를 치면은 이 CHIS는 그 점심에 주간에 있는 이 중국장 지수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아 CHIS 많이 떨어졌구나. 근데 나스닥이 많이 오른다. 다우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얘 매수해서 그 다음 날 팔면 되지 않아요? 아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나? 그래서 오늘 CHIS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3.23%. CHIS가 계속 떨어져요. 배당 수익률도 얼마 안 되고, 와, 이때 잘 나갔는데, 39달러까지 할 때 잘 나갔는데, 지금 이게 얼마야? 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처음에 상장했을 때 비하면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네요. 얘가 또 중국인들이 해먹고 나가는 건가? 그러기에는 CHS는 요 그 여기에서 글로벌 X 여기서 운영하는 건데 MS 이거 뭐야? 얘네가 어떤 회사지? 여기서 운영하는 건데 어떤 회사였더라? 규주모태주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규주모태주. 아, 중국 필수 소비 잘 안 팔리나? 아, 직접 사야 되나? 중국도. 아, 중국은 필수 소비재 방어를 안 하나. 필수 소비재가 이렇게 변동이 큰 종목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주워 담아보죠. 뭐 26달러면은 제가 이거 평당가가 30달러인데 지금 저렴하잖아요. 이거 오늘 한 몇 개 살 수 있나? 5개 살까요? 물론 저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중국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중국도 뭐 큰 나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안 좋고 정말 진짜 최악이다 이럴 때 사야지 뭐 언제 또 사나요. 뭐 배당도 주겠다. 26.9로 놓고 27로 놓고 사야 되겠다. 소리가 나오나? 아, 이거 안 켰구나. 26.97에 사졌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저렴하고, 저는 사실 중국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고 떨어져도 전 기쁩니다. 아, 이게 또 중국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물론 중국이랑 전 미국이랑 선택을 하라 그러면 좀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시장 경제와, 그리고 좀 이런 쪽을 좀 저는 택할 것 같아요. 중국은 또 괜히 또 말 잘못 누르고 그러면 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근데 왜 중국 주식을 사냐, 그래도 또 중국이 별로여도 중국 필수 소비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뭐
체제가 저랑 잘안 맞을 뿐이지. 중국도 필수 소비재 술도 먹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나스닥이 잘 가요.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죠, 나스닥이. 그래봐야 지금 14,600이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미국 주식은 떨어지지 않아요. 한 4,490달러로 이제 올라왔고, 제 배당 수익금은. 뭐, 저는 아주 지금 순항 중입니다. 우리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삼성전자 좀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워낙 이때 좋았죠. 근데 원래 사실, 최근 3년 동안 계속 3만원, 4만원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차익 실현하고 나면은, 다시 또 오르겠죠. 뭐, 저력 있으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이 4%예요, 삼성? 오, 그러면 삼전우는 얼마 일려나? 전자우? 삼전우도, 오, 4.38%? 아, 얘를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월요일날 특별 방송으로 삼전우를 사는 방송을 해야 되나? 아, 너무 좋은데? 야, 저는 그리고 이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삼성 생명. 생명도 저는 요즘에 가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고, PBR은 뭐 0.3이니까 뭐. 생명, 지금 이런 회사들이 좀 요즘에 안 좋잖아요. 적자도 많이 나고. 가격이 계속 10만원대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러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 가격도 좋고, 배당 수익률도 괜찮아요. 3.54%에. 전 이렇게 좀 오랜 기간 고통받은 종목들을 좋아해요. 5년으로 놓고 보면 장난 아니네. 10년으로 놓고 보면. 바닥이 아주 꽉꽉 다져졌네. 야, 이때 거래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저는 이런, 잠깐, 매출이, 아니, 이건 뭐야? 21년에 왜 이렇게 적자를 봤어? 분기. 응? 아, 요거, 아직 요거밖에 안 나와서 그렇구나. 요거. 아니네. 아니네. 잠깐, 작년 3월에 10만이었고, 요거 10, 요거 똑같고. 조금 줄긴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많이 욕먹을 정도로 떨어진 것 같진 않은데. 그렇구나. 생명주들이 요즘에 다안 좋죠. 미래에셋 생명보다. 미래에셋 생명도 안 좋고. 다안 좋습니다. 그런 종목을 저는 좋아해요. 이렇게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사실, 이건 한국 종목. 맥쿼리. 제 ISA에 들어가 있는, ISA 통장에 들어가 있는 맥쿼리. 이걸 전 좋아해요. 맥쿼리 작년에 샀는데, 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습니다. 1,800원에 ISA 통장에 넣었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배당금도 많이 주는데. 좋습니다. 뭐. 많이, 제가 수익률이 많이 나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 또, 맘 편히 할수 있으니까. 그래도 3년 동안 주식하면서 마음고생 안한거 생각하면은, 전 주식시장에 좀 복수를 시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2014년부터 한 2018년, 19년까지 주식하면서 너무 속을 많이 상했었는데, 최근 한 2, 3년은 제가 주식시장에 복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주식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수익은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뭐, 맘만 편하고, 그래도 조금씩은 나잖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생돈 은행에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